고등학교 1학년 치약사 3과. 자, 오늘 순서 배열 연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 연습, 영작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됐을 때 다른 유형의 문제 거의 풀지 않아도 자 주관식까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금요일 오후에 Friday Music World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Hello and welcome back to Friday Music World. 멋진 금요일 오후가 빠졌네. 자, on another Friday, brilliant.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겠죠. 자, 또 한 번의 멋진 금요일 오후에 프라이데이 뮤직 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저희는 평화, 화합, 그리고 치유에 관한 두 가지 위대한 음악을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에 우리는 여러분께 두 개의 위대한 음악을 가져옵니다. We bring you two great songs. 자, 그리고 평화, 화합, 치유에 관한 About 평화, peace, 화합, harmony, and healing. 자, 그래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we bring you, 우리가 가져옵니다. Two great songs about 두 개의 위대한 노래를 평화와 조화로움과 자 그리고 치유에 관한 3번 저희는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와 함께 마이클 잭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폴 맥카트니, 스티비 원더는 있고 자 그러면 함께라는 게 Along With죠. Along With 폴 맥카트니,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 함께니까 Along With를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준비했다 할 때 그를 On Tap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We have Michael Jackson. 온 탭 하면은 준비한 꼭 알아두세요. We have Michael Jackson on tap along with Paul McCartney and Stevie Wonder. 그럼 에보니 앤 아이보리로 오늘 오후를 시작합시다. 4번 So let's start. 시작합시다. Let's start the afternoon. With Ebony and Ivory. 그 다음에 5번입니다. Ebony와 Ivory는 가사, 노래 가사죠. 완벽한 화합을 이루며 함께 살지요. Ebony and Ivory and live together. 자, 완벽한 화합을 이루면서 in perfect harmony. 자,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내 피아노 건반처럼 나란히. 자, 내 피아노 건반처럼 나란히는 어떻게 하느냐. Side by side On my piano
키보드 하면 되겠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온 마이 피아노 키보드. 내 피아노 건반처럼 나란히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루면 함께 삽니다. 자, 그리고 6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 어디를 가든. We all know. 우리 모두는 알아요. 첫 번째 거. We all know. People are the same. We all know that. 접속사 들어가고. People are the same. 우리 모두는 압니다.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 자, 어디를 가든지, 뭐면 어디든. Where ever라고 그러죠. 뭐면 어디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We go.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건 간에.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 압니다.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we go.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배운다죠. We learn. We learn to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 Live. 그다음에 we learn to give.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주는 것을 배웁니다. Give. 그 다음에 each other가 나와야 되겠죠. 자, each other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서로에게 주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문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Each other. 우리가 필요한 것을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입니다. 다시 위에 거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위에 문장하고 We learn to live. 우리는 사는 법을 배웁니다.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To give. 주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7번. 에보니와 아이보리는 완벽한 화합을 이루면서 함께 살지요. 내 피아노 건반처럼. 똑같은 거죠. Ebony and Ivory. 에보니 and Ivory live together. 인퍼펙트.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온 마이 피아노 키보드. 완벽한 화합 속에 살고 있는 에보니와 아이보리. 에보니 아이보리 living in perfect harmony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17쪽. 자, 페이지 17쪽입니다. 우리가 같은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여러분은 방금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의 에보니 앤 아이보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You just heard 이제 막 들으셨습니다. 에보니 아이보리를
You just heard by 작곡가 폴 매카트니 스티비 원더와 함께 불렀던 에보니 아이보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피아노 건반을 이용한 인종화합에 관한 노래입니다. This is a song about 인종화합을 레이셜 하모니라고 그러죠. 레이셜 하모니, 인종화합에 관한 노래입니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using, 피아노 건반을 이용하는, 피아노 키스. This is a song about racial harmony using piano keys. 피아노에 있는 검은색 건반은 에보니이고 하얀 건반은 아이보리입니다. 피아노에 있는 검은색 건반. 검은색 건반은 뭐라고 부른다? 검은색 건반. The black keys. 자, 피아노 위에 있는 검은색 건반. On the piano. 자, 블랙 키스는 바로 에보니고. 자, 그리고 하얀 것만은 the white ones are 아이보리다. 그렇지. 그 노래는 우리 모두가 왜그 건반들처럼 완벽한 화합 속에서 함께 살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왜 함께 살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일단 그 노래는 묻습니다 하면은 The song asks 왜 우리가 함께 살수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수 없는지 자, we all can't live together. 왜 우리가 함께 살수 없는지, 함께 살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뭐 속에서, 완벽한 화합 속에서, in perfect harmony 하면 되겠죠? In perfect harmony, 피아노 건반들처럼, like the kiss. 되겠죠? 자, 그럼 4번에 폴 매카트니는 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매카트니 wrote this song. 이 노래를 만들었고 썼고 and his message was clear.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들, people of all types.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함께 살수 있습니다. Can live together. 됐죠? 우리가 단지 흰색 건반만 또는 검은색 건반만을 사용해서 피아노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 We can play the piano over here.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결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피아노의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 그는 피아노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그는 좋아했습니다. 피아노 이미지를 He liked the piano. 그는 피아노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He liked the piano image.'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할수 있지만 'Since
since 왜냐하면은 we can play the piano.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단지 하얀 건반이나 또는 단지 까만 건반을 이용해서 하려면 using only가 아니라 using just the white keys or just the black keys. 자, 그러면서 그러나 to make great music, 자, 그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we have to combin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결합해야만 합니다. 자, but to make a great music,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we have to combine them. We have to. 장난 아니게 어렵죠. 자,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5번에 우리가 단지 흰색 건반만 또는 단지 검은색 건반만을 사용해서 피아노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결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그는 피아노의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He liked the piano 이미지를 좋아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피아노를 자, 오직 하얀 건반이나 까만 건반만을 가지고 자, 피아노를 연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스가 이게 전체 통째로 다 걸리는 거네. 아, 자,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라이데이 뮤직 월드를 듣고 계십니다. You are listening to Friday Music World.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곡들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치유하는 영감을 분명히 줄 노래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곡 Coming Up Next. COMING Coming Up Next is 자, 노래입니다. Is a song sure to 분명히 뭐하게 돼 sure to 뭐를 sure to give you 여러분에게 inspiration to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감을 당신에게 분명히 제공할 노래입니다. 저는 그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연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he is one of 무엇들 중에 하나 one of the 가장 위대한 greatest performances. 퍼포먼스 인 뮤직 히스토리 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he is one of the greatest performers in music history. 내 생각에 그는 가장 위대한 공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음악 역사에서. 자, 그리고
페이지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7쪽 당신의 마음 안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대어로 시작하죠. There is a place. 한 장소가 있습니다. In your heart. 당신 마음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That is love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장소가 내일보다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This place could 나왔죠?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이 장소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 내일보다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And if you really try,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find 뭘 알게 될 것이냐? 울 필요가 없다는 거. You will find there is no need. 크라이. 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In this place, you will feel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처도 슬픔도 없다는 것을. There is no hurt. 서로 상처도 슬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곳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복수죠. 그래서 there are ways to go there. 그곳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충분히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if you care enough, 충분히 신경을 쓴다면, for the living, 삶에 대해서,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삶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진다면, 작은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Make a little place, space.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봅시다. Make a better place. Make a better, 더 나은 공간.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합시다. 자,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봅시다. Make It a better place. 당신과 나를 위해서 for you and for me.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요. And the entire 자, 전체의 인류를 위해서 Entire human being, human race. 여기서는 race로 나왔네. 인류를 위해서.
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die.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충분히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봐요. Make it a better place. Make a better place. 당신과 나를 위해서 for you and for me 되겠죠? 자, 이어서 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아, Hit the World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 앨범 Dangerous에 있는 노래입니다. 자, Heal the World. 자, 라는 것은 is a song. 마이클 잭슨의 히트 앨범 Danger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Song from 마이클 잭슨스 히트 앨범. 데인저러스, 그렇지. Hit the World is a song from Michael Jackson's 히트 앨범 Dangerous. 잭슨은 이것이 그가 작곡하게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곡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Jackson said that. 자,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was the song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song he was most proud of. 자, 다음에 of가 아니죠. proud of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to have 완료 부정사 to have composed. 그치? 자, 완료 부정사 들어가는 부분 주의하고 요거 용법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노래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곡을 했던. 그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힐더 월드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설립했습니다. He also created 힐더 월드 재단 더힐더 월드 파운데이션 재단이죠. 자, 가르치기 위해서 to teach 뭐를 다른 이들을 돕는 법, 뭐뭐 하는 방법, how to help others. 자, 이렇게 되겠죠. 그는 또한 만들었습니다. 힐드월드 재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4번. 그 자신의 육성으로 그가 직접 말하는 이 재단에 대한 그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들어봅시다니까. Let's hear 그의 전망. His vision. 자, 그의 비전을 들어보자. 이 재단에 대한 for this foundation 이 재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자신의 말로 in his own words.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Our goal is to change the world. Our
콜 is to change the world.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지요. Our goal is to change the world. 다음에 to make it a better place. To make it a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한 for everybody. 자, 아시다시피 제가 저녁이나 아침을 먹을 때 우리가 아주 당연시 여기는 그런 간단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갖지 못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때때로 저는 아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 you know, sometimes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때로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I feel so guilty. 내가 저녁을 먹거나 아침을 먹을 때 when I have 저녁을 먹거나 아침을 먹을 때 dinner or when I have dinner or breakfast 되겠죠? 당신도 알다시피 때때로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I feel 때때로 저는 자, so guilty. 자,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When, 근데 so는 아주죠. When I have dinner, 저녁을 먹거나 또는 아침을 먹을 때. 자, because, 왜냐하면 나는 깨닫기 때문에 뭐를 깨닫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것조차 가지지 않느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ow much how 그러니까 how so many people don't have 그 간단한 것들 those simple things 그치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것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that we so much take for granted. 자, 다음에 7번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능한 한 많이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 help 도와주는 것이 to help out. 가능한 한 많이 as much as you can 중요하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이쪽 가지고 진주죠 진주어죠 to help out as much as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위한 평화 화합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자 나는 바랍니다. I hope you have 자 나는 희망합니다. You have 당신이 어떤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I hope you have a chance 평화, 조화, 치료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가지기를 You have a chance to think 생각해볼
about peace 평화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and healing에 대해서 자 I hope you have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가지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에서 평화 조화로움 치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that's all for no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거죠. Goodbye and please.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 부탁할 때 please 쓰는 거죠. 금요 자 Friday Music World at the same time next week. 자 다음 주 같은 시간에 Friday Music World에 채널 맞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튜 튜닝 채널 맞추다 튜닝이죠 튜닝 튜 프라이데이 뮤직 월드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충 독해가 또 있었죠 보충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독해 페이지 자 페이지 48 8쪽이죠. 48쪽. 자, 48쪽 보겠습니다. Vedran 스마일로비치 이제 사람 이름이 러시아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베르단 스마일로비치 이 사람은요 베르단 스마일로비치는 이 사람은 사라예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라는 거. 자, 이 사람은 was a cellist. was a c e l l i s t cellist in the Sarajevo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죠.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초에 보스니아 내전이 1990년대 초에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사라예보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삶이 어려웠습니다. 사라예보 사람들에 대한 Life was difficult. 자, for the people of Sarajevo. 자, 왜냐하면은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자, as 들어갈 수 있죠. as 왜냐하면 때문에 as the Bosnian War. 보스니아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은 무고한 생명을 뺏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먼저 쓰면은 일단 they struggled to find food and water 하면 되겠죠. They 그들은 고군분투했다.
struggle to find. 자, 식량과 물을 찾기 위해서 food and water. 자, 그 다음에 뭐하는 동안에 while 전쟁이 많은 무고한 생명을 뺏어가는 동안에 the war was taking many innocent lives. 전쟁이 뺏어가는 동안에 많은 무고한 생명을 뺏어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4번 1992년 5월 27일 자 사람들은 빵집 중 하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아직 운영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빵집 중 하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People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t 장소 앞에 at 있죠. 뭐 중에 하나에서 one of the still 아직 운영하고 있는 functioning bakeries 그렇지. 아직 운영하고 있는 빵집 중 한 곳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고 자, 그 줄 한가운데에 떨어졌고 22명을 죽였습니다. 자,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A bomb 그 다음에 떨어졌다 landed 착륙했다 A bomb landed in the middle of the line in the middle of the line a bomb landed in the of the line 자 킬링 죽이면서 22 people 22명을 죽이면서 스마일로비치는 그 빵집 가까이 살았고 그가 본 곳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마일로비치는 자 빵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lived close 자, closed가 아니라 lived close 가까운이죠. 형용사 close to the bakery 자, 그리고 he was shocked by was shocked by what he saw 그가 봤던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가 정치가도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가 정치가도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He felt powerless죠. powerless. He 그는 느꼈습니다. powerless를 왜냐하면은 he was 그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as 자 왜냐하면이죠 he was neither A nor B neither or politician nor a soldier 이제 그는 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he was neither A nor B A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음악가로서 그는 그가 어떤 언어 이상으로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는 느꼈습니다. 그가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he felt he could speak
그는 말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Truth, 진실을 to the heart, 마음에. 자, 어떤 언어를 뛰어넘어서 beyond beyond죠. Any language. 그는 느꼈다. 그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자, 마음에다가 어떤 언어를 뛰어넘어서 어떤 언어라도 뛰어넘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스멜로비치는 그의 첼로를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에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A를 B로 가져가다 할 때 take A to B 쓰는 거거든. 일단 주어가 스멜로비치가 가져갔습니다. take A to B, A를 자, his cello를 to 누구에게? 자, 그 장소에 to the spot. 자, 어떤 장소 다음에 관계 부사 들어가죠. where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the people had been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에 가져갔습니다. 자, 그는 G 마이너로 에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He began to play 에비노니스 아다지오인 G 마이너. 자, 사람들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People gathered. to listen. 사람들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바로 있죠. 자, 그가 연주를 끝냈을 때 그는 그의 첼로를 싸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가 끝냈을 때 when He was finished. 자, 그는 첼로를 싸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He 자, packed up 하면은 싸다. Packed up his cello and went to a coffee shop. 자, 첼로를 싸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People quickly came up to him. 사람들이 그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표현하면서 그들의 감사함을 appreciation을 표현하면서 자,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This is what we needed.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스멜로비치는 계속해서 22일을 연주했습니다. 자, 하루씩 각각의 사람이 죽었던 죽임을 당한 사람마다 하루씩 스멜로비치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kept ing, keep ing죠. kept playing for 뭐 동안 22
days. 자, 그 다음에 one day for 하루씩. 자, 뭐에 대해서? For each.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 폭격은 그 주변에서 계속되었지만 bombing continued.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Around him. 그 주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말로비치는 연주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말로비치 never stopped. 플레이 결코 연주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후 그는 도시를 돕기 위해서 그가 잘 아는 것을 했습니다. After that, he did. 자, he did what? 뭐뭐 하는 것? He knew best. 가장 잘 아는 것을 했습니다. 도시를 돕기 위해서 to help the city. 즉, 그는 장례식장에서 공습 대피쇼에서 그다음에 거리에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땡땡이 즉이거든. 즉, 자, 컬론이죠. 그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He played his cello at 장례식장에서 funeral. 자, 장례식장 그리고 공습 대피쇼, 대피쇼에서 in bomb shelters. 자, 공습 대피소에서 그리고 and in the streets 거리에서. 자, 거리에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Later, 나중에 그는 전쟁의 광기에 예술적 저항의 상징인 사라예보의 첼로 연주자로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he was known as the 사라예보의 첼로 연주자 cellist of 사라예보. 자, 이게 뭐냐면은 즉 전쟁의 광기의 예술적 저항의 상징 a symbol of 예술적 저항의 상징 예술적 저항의 상징인 추더 전쟁의 광기의 추더 madness of war 그래도 되겠죠. 16번에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습니다 as the cellist of Sarajevo.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술적 저항의 상징이다. 전쟁의 광기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길었던 삼과에 대한 내용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고 자, 관련 문제를 또 풀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